이번에 모실 두 분은 먼저 우리 나비 씨하고 원미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서태지 씨가 곡을 준 분이 몇 분 안 돼요. 대한민국 가수 중에 양현석 씨 있고요. 원미연 씨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정말 이 얘기할 때마다 서태지 씨한테 참 미안해. 예. 이거 저 이 곡 받고 정말 100만 나갈 줄 알았거든요. 100만? 거기서 제가 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랩을 했어요? 네. 네. 서태지 씨가 랩을 앞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랩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행사나 방송에는 본인이 직접 랩을 해야 된다면서. 그 말이 맞잖아요 또. 맞죠? 그래서 제가 그 했던 게 그게 아주 아주 큰 실수가 아닙니다. 아, 이랬던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군요. 네. 네. 지금 이제 6살 연하의 남편과 9년 차. 아, 오래 사십니다. 진짜. 예, 아직 10년 못 채워봤어요. 예, 예, 예. 네, 내년이면 10년이에요. 예, 예. 9년 차 되면 서로 이제 친구처럼 좀 의리를 좀 이렇게 많이 가나요? 아니면? 아직 편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볼 때 한 10년은 넘어야. 지금도 불편한 거 많고요. 많이 싸워요, 지금? 그럼요. 예, 존대해줘야 되고요. 예, 서로 격려해줘야 되고, 칭찬 아끼지 말아야 돼요. 연하 남편이다 보니 네. 또 더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어려워요. 연하여도 어려우시죠. 그러세요. 엄연 씨, 장현정 씨가 미국 공연 갔었을 때 도경아 씨가 따라갔었습니다. 휴가를 내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어떤 금마 참 철없다. 아니 근데 그때는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어 정말. 그럼 떨어지기 싫지. 지금은 출장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 가만 삼박사일씩 이렇게 1박 2일짜리 말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장윤정파의 핵심 기둥이 나왔어요. 예예예. 예. 나비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비양이 몇 년생이죠? 네. 저 86년생이요 그러면 이제 90 스타를 모르지. 저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 다 너무 좋아했는데 특히 쿨 너무 좋아했어요. 아, 진짜? 네. 그 어린 나이에도? 네, 이재훈 선배님. 신곡이 나왔는데 집에 안 갈래요. 좀 파격적으로 변신을 했더라고요. 아니, 이 노래가 사실 휘지 오빠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죠. 네. 예. 여성분께서 끼 부리면서 집에 안 간다라고 하는 끼 부리면서 네, 끼 부풀어야 돼요. 집에 가야죠. 네. 집에 왜 안 가요? 저 흐뭇한 표정 봐.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아, 집에 가야죠. 가긴 가야죠. 집에 가야죠. 예, 예. 자, 이어서 90년대 아이돌 가운데서 만나고 싶은 친구 1위였습니다. 박준성 오랜만이에요. 에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 군대도 갔다 오고 네, 연기 준비도 많이 하고 집. 아 그래요? 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김희선 씨의 후광을 입어서 퇴사자가 참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쵸. 멤버들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희 리더들 형준이 형 같은 김영규 씨는 지금 사업 뭐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이 됐어요. 사장님이 됐어요? 네, 음식을 좀 만들고 스시랑 뭐 이런 거. 다들 잘 살고 있네요. 네, 막내였던 영민이도 이제 뮤지컬이나 이런 거 하고 있고. 아, 그리고 그때 박준석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게 그럼요. 일반 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지만 여자 아이돌한테는 인기가 많았었어요. 아니, 제가 아 그랬습니까? 아 제가 얘기해요? 아 어떤 걸요? 무슨 말이 거든요? 더듬네 예예. 여자 아이돌들이 많이 싸웠었어요. 와. 준석이 내 거라고 이러면서. 예. 그랬습니까? 예? 아 되게 아쉽네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지금 여자친구 없으세요? 네 지금 없어요. 에헤이 나 원. 네. 그래요. 예? 네? 이상형. 넌 아니에요. 아, 나 아니구나. 이번에는 파스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파스텔 컬러 파스칼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스칼의 뜻이 뭐예요? 네, 파스텔한 컬러를 가진 뜻이고요. 여러 가지 음악을 하고 싶다는 그런 거. 자, 그럼 우리 원면 씨하고 우리 나비 씨부터 갑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럼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취향 속 가을 편지. 저는 취향 낚시라고 읽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하면 미안해요, 그럴 수 미안해요. 있어요. 힘들었어요.